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미 해군은 처음으로 해저 유도탄을 실험했습니다. 낙하산과 그 밖의 기계장치로서 만들어진 이 유도탄은 탄두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해저의 궤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유도탄은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탄두의 원추는 낙하산과 더불어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번 해저 유도탄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해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휴전의 날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교정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곳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미국 병사들의 기념비 앞에 화환을 올리고 자유의 수호신으로 화한 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대학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가 6,000명의 관중에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아이와주 출신의 스나이더 군이 탐브랜드에서 묘기 백출의 재주를 보였으며 네트비에서 8번이나 재주를 넘은 이 선수는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한편 8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워너군이 링부에서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주 팀의 바라시 군도 탐브링부에서 원숙한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토바이 축구라고 하는 새로운 경기가 벌어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볼을 친다는 이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것이라 서로 몸을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오토바이에 충돌을 무릅쓰고 불을 뿜는 열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합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국의 그랜드 내셔널 경마 대회가 10만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그 막을 올렸습니다. 4마일의 전 코스를 두 번 달리는 이 경기에서 선수들은 30개의 장애물을 휘어넘었는데 8명의 부상자와 한 마리의 말이 죽은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최종 코스를 달리는 왕년의 패자 8번이 단연 선두를 달려 그 발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경마계로 돌아와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된 이 말은 이번 경기에 우승함으로써 3만 6천 달러를 타게 되었습니다.